네, 14장 그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속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상속 과정에서 생성자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상속이 무엇이고 상속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의 어떤 생성자 정의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접근제어 지시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상속을 우리가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그때 설명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던 상속과 관련된 접근제어 지시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속받은 클래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받은 클래스라는 것은 하위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와 디폴트 멤버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와 퍼블릭에는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 보면 A 클래스가 있고, 여기 B 클래스가 있습니다. 둘은 상속의 관계로 묶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멤버 넘2가 있는데 그 넘2에 B 클래스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B 클래스가 A 클래스를 상속했기 때문에, 즉이 둘은 상속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이 둘은 상속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그럼 상속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얘는 지금 디폴트 선언이죠. 멤버가 디폴트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접근이 허용이 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여기 보면은요. 자, 디폴트로 선언된 멤버. 예, 디폴트로 선언된 멤버는 동일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즉, A 클래스와 B 클래스는 사실상 디폴트 패키지로 동일 패키지 선언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볼 때, 상속 관계에 있으면은, 얘가 접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갖다가 이제 그, 뭐, 상속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다라는 거죠.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해서 그 상속되고 있으니까는 B 클래스 내에서는 A 클래스의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멤버에는 접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두 개가 같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패키지의 접근 권한이 상속보다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패키지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일 패키지로 묶이면은 디폴트와 프로텍티드와 퍼블릭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A 클래스와 B 클래스는 동일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B 클래스는 A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멤버와 디폴트 멤버와 퍼블릭 멤버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보시고요. 상속받은 클래스의 어떤 그 접근 관계를 보실 때는, 서로, 그가 상속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서로 다른 패키지로 나뉘어 있을 때의 어떤 그 적용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상속 관계에 있는 두 클래스는 동일 패키지로 묶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보다는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 멤버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자, 여기 그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는 멤버는 클래스 내부, 즉 자기가 정의되어진 클래스 내부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아예 그 멤버조차도 상속되었지만 실제로 인스턴스 생성할 때 프라이빗 멤버는 생성되지 않는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Accumulator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aving Account라는 클래스가 있죠. 근데 지금 Accumulator 클래스의 벨이라는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클래스 내에서는 뭐 벨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즉, 그러면은 Saving Account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그 안에 벨이라는 멤버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존재는 한다. 다만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인 세이빙 어카운트에서는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것의 존재 가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여기 보면 상위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 가능한 메소드는 프로텍티드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하위 클래스에서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이빙 어카운트는 벨이라는 멤버에 직접 접근은 불가능했지만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어큐뮬레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이빗 멤버에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그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린 거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